무한 도전 어워드. 이제 자신의 몸을 바쳐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웃음을 선사한 분에게 드리는 베스트 몸 개그. 야! 물고 물고. 아! 아이고 아이고. 물고 물고. 나 아! 아이고 아이고 이다 이다 이다. 나 이거 진짜 이거 아직 아시죠? 물고만 하셔. 내 몸을 나 들어오고 아직 안 돼. 장난 아니었잖아. 몸으로 몸으로 잠고 들어. 내 목으로. 야. 아, 목으로 내가 무한도전 버티는 아시잖아요. 아버지. 일로 오세요. 진짜, 진짜. 이거 치열하다. 치열해. 이 특히 베스트 몸 개그상은요. 시청자 게시판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주신. 와우. 이거야말로 정말 오늘 상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를 할 수 있는 MC님 그런 상입니다. 시상에는 무한도전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죠. 마 봉추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마 봉추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형수님! 형수님! 진짜 진짜 아니 진짜? 진짜로? 아니 나올 사람 없지. 진짜? 진짜 마봉추? 와. 장인! 장인! 장인 거는? 누구신? 잘생기셨다. 인선 되게 네? 좋으시다. 어떻게? 누구일 것 같아요? 저 장인 오늘 아니셔? 아니,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못 뵀는데 한 번. 제가 마봉신입니다. 아, 본명이 마봉신. 네, 진짜. 본명이 마. 아, 본명이 마. 야, 이거 아니야, 선생님. 마봉신. 아, 확인해보죠, 확인을. 아, 진짜로. 저 죄송한데 민증만 민증 진짜 민증 MBC 마봉신. 아 그러면은 좀 확인해드려. 예, 한번 확인을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 아니 우리 그날 피나게 즉석에서 어머 진짜 마봉신 선생님이죠. 이게 선생님 정말 마봉신 진짜 마봉신 선생님이죠. 야 진짜 진짜. 야 우리가 어떻게 선생님 와. 저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봉춘이라는 진짜 이게 실명을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저희 얘기 때문에 이거 주변에서 좀 그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괜찮으셨습니까? 네 저희 저기 자녀들이 보고 네 나왔다 그래 전화해라. 네 어떻게 내 이름을 도영에서 쓰냐? 그렇죠 그러실 아. 수 있죠. 그래 그냥 뭐 즐거운 프로니까. 고맙습니다. 야 선생님 진짜 마봉춘 선생님 나오셨어. 아니 진짜 마봉춘 선생님이 나오실 줄 몰랐네요. 아니 근데 형 왜 갑자기 이렇게 땀을 흘려?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하나만 여쭤봐도 땀을 갑자기 심했대. 유재석 마봉춘 연애설 할 때 기분이 어땠어요? 아이고 예 제 실례지만 예. 좀 묘해지요. 내가 마봉춘이니까. 그렇죠. 저 일단 저기 마봉춘 씨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저 저희 무한도전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운이 아니게 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저 결례를 했고 어떻게 보면 저 큰 도움을 주신 우리 마봉춘 선생님. 선생님 큰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베스트 몸 개그상 지금부터 한번 시상을 해주시도록. 아 제발 나 진짜 이거 진짜. 베스트 몸 개그상 후보 보시겠습니다. 후보 1. 농촌 특집 고구마 나르기 게임에서 몸 개그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노홍철 씨. 빨리 빨리! 6, 됐다! 됐다! 시간 써! 됐다! 됐다! 시간 써! 전매트 코인 물공 헤딩과 물뚱보 쇼로 공채 개그맨님을 입증시켜준 정영돈 씨. 후보 3. 선천적인 몸 개그죠. 바바리 코트가 땅에 닿는 무한단신. 야 이거 하하. 근데 요거 또 쎄. 야 이거 또 그래요. 야 진짜 뭐 하나 뒤지는 게 없다. 짜증나. 왜 그래 무한도전. 꼬맹이를 만들어 왜. 후보 4. 뉴질랜드 특집에서 내복 차림에 질펀한 엉덩이를 여과 없이 보여준 뚱뚱보 정준하 씨. 엉덩이 정말 부러웠어. 엉덩이 정말 부러웠어요. 뭐야 주나요? 엉덩이 잘생겼다 형.
5. 통춤, 딱따구리 등 계산되지 않은 신선한 몸 개그를 보여준 박명수 씨. 아, 열린 씨. 딱따구리, 딱따구리. 이건 왜 딱따구리야? 이건 왜 딱따구리야? 아, 무슨 서커스 딱 후보 6. 남량특집에서 겁에 질린 채 크게 넘어져 웃음을 준 유재석 씨. 저는 약간 좀 연출이 있었는데. 상 후보로 거론되겠네요, 형님. 이거는 그러네. MC로서 대우지. 제발, 어우 떨려. 우리 MBC 마봉춘 선생님께서 진짜 너무 떨린다. 2006 제1회 무한도전 어워드 베스트 몸 개구상 수상자는 제발 한 번만 바꿔주세요. 야, 이거 진짜 이건 이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투표를 뽑아주신 거예요. 제발. 농촌 특집 노홍철 씨입니다. 노홍철 씨입니다. 와, 쟤는 저거 하나 쪘는데. 감사합니다. 좋다, 나 인정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몸이 요즘 되게 후끈해져가지고 진짜 엉덩이 막. 엉덩이 터진 것 좀 봐. 자, 일단 마봉춘 선생님. 시상을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께. 선생님 앞으로도 저희 무한도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우 선생님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같이 이제 다 같이 배우고 자 그러면 선생님 조심해. 아니 근데 배가 고파서 고구마를 많이 담았을 뿐이고요. 좀 낯선 걸 열심히 한다고 들었는데 진짜 고맙습니다. 그게 어떻게 또 이렇게 어려운 말 좀 너무 너무 감사. 맞췄다 이렇게. 아, 그게 저 몰랐죠.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저희가 여러분들 모르실 거예요. 제가 뒤에서 정말 진짜로 실제 신명을 마봉춘 예우치 않은 이렇게 계신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내가 그때 또 진짜 걱정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분인가 계시다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선생님, 진짜 한 분. 야, 어려운 발걸음 진짜. 인연이다, 인연이야. 아,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감사합니다. 자,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빨리 또 진행을 해야 돼. 상 반납해라 반납. 자 니가 반납해.